이럴 때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 이겨줘. 야, 메가크레이 시켜보고 싶다. 깨보라고. 야, 니가 깨봐. 없으세요. 와우, 뭐 먹지? 걷어내기 후배 팔기 이렇게? 아니면 박대리? 쓰지? 헝허. 증장 하나 사가자. 비행기. 아, 카드 넣어봐야 되는데 나 카드 너무 못 봤다. 아, 뭐야 이거. 허비. 소비 반복. 아니, 이 정도면 카드 더 안 봐도 될,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될것 같은데. 그냥 고 옆 주고. 와우. 아, 이거 어차피 알 두 개라서 고통 받을 필요 없을 듯. 뭐야? 회상하자. 따뜨라. 디펙트 이중 시전 타지지 타격 정보 삭제. 호시 교훈 의식용 탄검 탄육의 손 유전 알고리즘 연금 한 장씩 추가. 나중에 해주실 수 있나요? 솔직히 쉽잖아. 아, 이응 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. 쉬워서 하는 게 아닐까. 탐색. 판도라. 이거 알 두 개니까 판도라 알만할 것 같은데. 알이 두 갠데. 헐. 심상치 않은데. 야, 근데 이거 냉기 고체 없으면은 안 되지. 냉기. 냉기 겁나 급해졌다 지금. 산미포 할 때도 냉기 급했었는데. 아, 뭐야, 저, 아씨. 다시 시작인 줄. 홀로그램 융합. 융합 넣을까? 숙성기 겁나 많은데. 아, 근데 융합 넣으면 드로우도 챙겨야 되잖아. 아니,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홀로그램, 일단 홀로그램 들어야 될것 같은데. 내 당장 살아야지. 내게 힘을 주어 복시라. 야, 복시라, 힘좀 줘라, 저거. 진짜 힘이 없네, 제가. 복실이 책임도 조금 있는 거 아니야? 3초.
역학이다. 뭐야 이게? 안 맞을 수 없다. 아야, 나이. 재련의 축복, 재련 다 돼있어. 재련의 축복 필요성. 후벼팡이 코어 서시 정도밖에 강화 못하네. 아예 먹을 수 없나 이거? 비행기인데. 어 냉기. 두장 변화 할만하지 않나? 못 올리지? 아, 개화의 표식 마련다. 개화의 표식. 지금은 안 마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서세요. 후파랑 절규화가. 후파. 보자. 어, 잘 나왔다. 어이. 달달한데. 뭘 들고 오지? 홀로그램으로 배터리가 좋을까? 메리 버퍼. 강하다. 이거 사실 지금 비승전 기간 결에서 비승도 끝남. 뭐야? 부정타겟. 좋차네. 경비병. 병번개. 병번개 당연히 탐색이지. 야, 미쳤는데? 이제 덱도 안 말리네. 덱은 안 말리는데 난 코스트가 없다. 이거 엘리트 가도 될까? 아니 코스트가 없어서 지금 병 탐색 별 쓸모 없는데. 뭐 다르게 말하면 코스트만 챙겨주면은 이제 뭐 첫 턴에 서지 편향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. 아 그래서 엘리트가 바로 가도 되겠지. 조각 역장 제커 자가수리. 아, 뭐 먹지? 좋은 거 너무 많은데. 터보 먹을까? 터보는 근데 가다 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래도 역시 터보가 좋을란가? 터보 있으면은 템포 엄청 빨라질 듯. 여기서 탐색 탐색 터보. 탐색? 뭐 들고 와야 돼? 딴딴딴딴 8, 7, 14 서지 꽃샘 추위.
축선기도 써놔야 될 거 아니야. 아니면 축선기랑 파지식이랑 이렇게 가져올까? 야, 자. 개도답 사병제 개세네. 아, 전기 진짜 이거 그지 같다 진짜. 한 마리 좀 잡아봐라. 디피트색 에너자이저다. 탐색이 유사 들어오니까 혼란 허접세. 덱 세다. 엄청 세다. 클리어 각도 볼 수 있겠다. 자고 엘리트 잡자. 뭐 지우지? 지울 거 있긴 한? 풀강화 덱 쩌네. 증장 지워놓을까? 배터리가 더 쓸모없나? 증상이 쓸모없나? 배터리가 쓸모없나? 아니면 둘 다 쓸모있나? 그냥 지우지 말까? 뭐 다 좋네. 하, 지울 게 없네. 대기 여러 업장인데. 아니 이거 제거 기회 떴는데 너무 아까운데. 넌 절대로 변화를 만들지 못할 거야. 절대로. 강화도 못하고 할 게 없네.
작전기. 축축하다 축축해. 아예 칼집 퍼펙트 할 것 같았으면은 딴 데로 갈걸. 셀카오 다 필요없지. 시국사격. 아깝다. 예, 무난무난한데. 짱쎄 퍼펙트에서 전기역학 이거 없으면 이제 파충류 주술사한테 찔려 죽는다. 허참 비행기 소주냐 성낙껏 비행기냐. 소주 비행기. 이제 들어오자야지. 전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? 뭐 까기만 하면 다 죽전기네. 눈 헤어 캐기. 전천조가 광기 매드니스 탐색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거에다가 100% 걸 수 있는데. 직감 능숙 성급함 될까? 성급함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이제 꽃샘추위 하나 지우면 되겠다. 앞에 있는 상점에서 광기 넣을까 말까. 광광 필요 없겠지.
겁나 세네. 터보, 융합, 호흡하기 다 필요 없음. 아, 융합 조금 탐나긴 하네. 성급함도 뽑았고. 허비 방열판이다. 방열판이지 고. 주판도 할까? 지금 주판 각인 것 같은데. 신성투성이 에반데. 아, 꽃샘추위는 두 장 써야 될 것 같고. 지울 게 없다. 아, 왜 이렇게 지울 게 없지? 너무 완벽한 덱인가? 일체 사격이요? 일체 사격 없으면 딜 모자랄 텐데. 빠지지가 않아서. 터보 에너자이저 14 에너지 방열판. 저런? 지금 어디서 기생충을 지금. 야! 정신 차려. 와, 저 눈만 뜨면 기생충 넣으려고 그러네. 눈보라다. 차라리 꽃샘 추위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겠네. 다 강화돼 있어서 에너자이저랑 터보랑 돌리고 방열탄 가져오고 축전기 가져오고. 아, 또 축전기야. 아니 뭐 열기만 하면 왜 다 축전기지? 짱새 눈보라다. 꽃샘추위 꼴랑 두 장에 눈보라 굴리면은 별로 아닐까? 아니 뭐 이렇게 나와 자꾸. 뭐지 우지? 고서지? 고서지는 저 희망의 끈을 못 놓겠다.
이제 편향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. 꿈은 이루어진다. 아, 나 전기 없다. 홀로그램 넣을까? 혼돈? 혼돈에서 저거 플라즈마 나오면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. 하씨, 풀피 풀강화야. 아니 뭔가 잘못됐다. 복제 에너자이저 복제할까? 아니면 방열판 성급함? 아니 탐색은 지금 충분하고 방열판 탐색 복제할 바에 방열판 복제 않으면은 드로우 쭉쭉 되는데. 방열판 복제해서 4개 돌리면은 첫 턴에 덱 다 뽑음. 축전기 강화할까? 축전기 강화하는 게 제일 세긴 세겠다. 강화가 아니라 복제. 삼축 안 돼. 욕심부리다가 11 코스트랑 작별했네. 아이 뭐 진짜 축전기만 나와. 축전기 못 뽑아서 죽은 귀신이 들렸다. 둠. 세상에 아이 축전기. 아 왜 뽑기만 하면 축전기가 나와. 뭐야 이거.
달아 달아 죽전 죽전. 냉뿔 없는 게 진짜 아쉽네. 아 왜 이래게 냉뿔이 없냐. 냉뿔 간절하다. 언터처블 디펙트. 어둠 존버 하다가 어 잡채 2746점 점수 엄청 높은데. 걸더내기 걸더내기 필요한가? 냉뿔이나 주지. 이거 반복하나 더 써도 될 것 같고, 어차피 깨어난 자 만날 일도 없으니까. 시국사격 제거할까? 걷어내기 걷어내기 써야 돼 말아야 돼? 아이 냉뿔 나왔어야 했는데 이거. 혼돈이 이제 어둠 챙겨줘서 딜은 나올 것 같긴 하네요. 아, 물론 뭐 재수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. 심장 퍼펙트는 못하겠네. 어차피 뭐 심장 퍼펙트는 점수 높지만. 걷어내기 재활용 요정도면 참 좋을텐데. 지우려니까 또 아쉽네. 와우, 창의적인 인공지능. 그냥 20까지 다 쓸 걸 그랬네요.
버퍼트 일된 막음. 제발. 행꽃 방열판. 저거 주판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. 심장 퍼펙트는 어차피 글렀고 그냥 다 쓰자. 터보 방열판. 아이 터보 터보 달달하다. 에이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오지. 너무 욕심인가? 빌더 보셨다. 어차피 퍼펙트 아닌데 그냥 몇 대 맞을 걸. 왜 저렇게 했지? 너무 쉽게 이겼다. 3838 편안. 삐. 점수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둥착. 에이 야 영웅 7인데 꼴랑 3596 밖에 안돼. 영웅 7로는 모자라구만. 최고 점수 모르겠어요.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.